최고의 우리나라 최고의 트로트 가수이신 나훈아님 그분을 모셨어요. 제가 감히 안 믿으시네. 정말이에요. 기대하시고 예 기대하시고 박수에 따라서 그분이 오실지 동생이 오실지 한번 그거는 제가 그때 판가름 하겠습니다. 네 나훈아님 모시겠습니다. 박수. 나훈아는 지금 이혼 소송 때문에 바빠서 못 오고만 해요. 제가 나훈아를 전화하고 안 들립니까? 내하고 똑같네. 나도 가는 기가 먹어갖고 아 오늘 아니 원래 이게 제 겁니다. 예, 괜찮아. 아 오늘 귀하신 시간에 우리 모정혜님 콘서트에 함께 오신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. 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정혜 씨하고 같이 오랜 세월을 같이 노래를 하고 있는 동료 가수 나진기입니다. 아, 참 처음이나 지금이나 참 변함없이 항상 참 좋은 인연인데 저보다도 더 좋은 인연이 이렇게 많으시네 세상에. 어쩜 좋겠노. 저는 맨날 콘서트 할 때 그냥 조금만 오더만 오늘 우리 모정혜 씨한테는 진짜 많이 붙들어 오셨어요. 지방서도 오시고 어젠가 세상에 버스가 와갖고 프리카드 걸대야 내가 배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. 대단하신 분이세요. 절대로 이 마음 변하지 마시고 우리 모정혜 씨 끝까지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끌어주시고 이쯤에서 박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. 제가 딱 옆에서 지켜볼 겁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저는 우리 모정혜 씨 그 콘서트에 게스트로 오늘 딱 두 곡만 하라고 명을 받았습니다. 근데 아직 히트곡이 없어갖고 불러도 모르니까네 부사장님 그냥 영영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그럽니다 그럽니다고 두 곡만 네. 아 일단 바람을 잡아야 되니까 뭐 나훈아 소개를 했으니까 형님 노래 하나 드리겠지. 자 영영 드리겠습니다. 넘지 못하네 어떻게 이제가 어찌하면 좋을까 세월도 아직 너무 무정해 정말로 감사합니다. 내내 건강하시고 진짜로 행복할 수 있도록 고맙습니다.
영원히 지어야 아니 내가 지어도 영원히 많이 들으셔서 알던 노래가 진짜로 중요한 노래거든요. 가수는 니네네나 할 것 없이 정말 자기 신곡을 내놓고는 가슴이 두근반 서근반 하는데 이게 히트가 될까 어쩔까 싶어가지고 지금 벌써 판을 낸 지도 오래됐습니다.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야야 살다 보면 세상 일이 막 다 그렇고 그렇다. 제목이 그럽디다라니. 왜 웃어요? 소위 말하는 그 트로트 가요라는 거는요 빨리 어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제목도 그렇지만 가사도 그래요. 멜로디도 반복된 멜로디에 가사도 반복된 가사에다가 조금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곡을 초이스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자 갑시다. 그럽디다. 그렇고 그렇습니다.
고맙습니다.